진짜 요즘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맞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라는 너무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충격이실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문학 선생이거든요. 문학 독일 문학을 가르치니까 네. 전 문학 선생인데 전문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예, 이런 걸 대유라 그래요. 대유. 대유. 그러니까 이게 한 부분이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대유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한 교사의 죽음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한국 교육을 환기시켜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육은 사실은 이걸 교육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확실히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사들의 네. 현재 상황을 들어보면 네. 상상을 초월해요. 99%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예, 예.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어요. 아유. 그리고 학생들의 불응, 무시, 반항. 근데 그 밑에 보이는 게 학생의 폭언 폭행, 학부모의 폭언 폭행 이런 부분 보이시나요? 아. 학부모나 학생의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 그리고 또 87%의 교사들이 최근 1년 사이에 사직을 하거나 이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했대요. 간다 그만둬야겠다. 또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27%의 교사가 예,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극한 직업인 거죠. 네. 어느 직업에서 10분 중에 3분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이런 직업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 교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전시, 간호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까지 그 비유를 했어요. 그 정도면 교사의 일이라는 게 지금 사실상 그야말로 극한적인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봐요. 지금 교사들은 자기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권위가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권위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교사가 권위를 잃을 때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본 문제예요. 선생님 그런데 저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교사분 선생님들이 권위가 너무 세서 예. 군대처럼 이거를 바꿔야 된다 해서 뭐 학생 인권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걸 눌리는 거를 학생들을 올리려 그랬는데 이제 반대가 돼서 또 교사분들의 권위가 너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 인권조례를 뭘 낮춰야 되는 건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학생 인권 조례 네. 또는 교권, 네. 교권의 문제. 지금 우리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권을 높인다 하니까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또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답이 아닌 게 아니라. 교사의 교권을 강화해야죠.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교권이 무너져 있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는 더 강화해야죠. 더 강화해. 지금 한국 학생들처럼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둘 다 강화해야죠. 당연하죠. 한국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만끽해야 되고요. 훨씬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해야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시장이에요. 시장. 네. 시장이 예,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한국은 일종의 교육의 시장화. 이게 아주 급진적으로 진행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과 시장의 관계를 거의 의식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늘 그 속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부자 되세요. 네. 그러한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죠. 좋은 줄 알고 많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철면피하게
아니, 죄송합니다. 부자들을 정당화하는 이런 광고가 나온다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 근데 새해 인사로 정말 많이 하거든요. 새해 인사를 했는데. 예, 예. 부자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함의는 뭐예요? 부자라는 게 긍정적이고 좋은, 좋은 것이다. 결국 부자가 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숨어 있는 거죠. 지금 한국 자본주의처럼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세요라니요. 사실은 그런 언어들 속에 교묘한 이데올로기 저작이 숨어 있는 거죠. 이 시기에, 바로 이 시기에 교육도 급진적으로 시장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공적 책임이 어느 정도는 국가가 떠맡는 식으로 돼 있죠. 네. 그러나 대학교육, 고등교육은 완전히 시장에 내맡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립대학이 87%. 지구상에서 사립대학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또 학비가 너무 비싸요. 네.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얼마 전에 나온 설문조사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지금 1년에 거의 1,000만 원씩 내잖아요. 1년에.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한 2,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활비도. 네. 생활비만. 그렇죠. 그러니까 학비가 1,000만 원, 네. 생활비 1,000만 원. 네. 아무리 안 써도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에 반해서 유럽에서는 어떤가요? 대학 교육은 기회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장해야 할 그러한 국가의 책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걸 돈 내고 대학을 다닌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시장적 관점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강화시킨 게 있어요. 네? 교사들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고객 만족도. 맞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고객 만족도? 아. 교사는 서비스 제공자고.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고. 어머나. 네? 학생은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고. 아. 학부모도 소비자죠.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다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생겨난 그러한 소위 악성 민원의 문제, 네. 학부모들의 그런 말하자면 교사들에 대한 좀 부당한 네. 압박의 문제는 교육의 시장화의 한 결과예요. 말하자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의 갑질, 네. 이것이 변형돼서 학교에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가 왕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왕자처럼 예. 대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예. 나올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학부모. 알고 보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한국 교육의 문제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네. 한국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한국 교육을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아니, 여태껏 하신 얘기가 갑자기 좋아서 한국 교육을 비판하지 않아요. 네. 어느 장단인지? 저는 한국 교육을 부정합니다. 더 세게 가는군요. 뭐 교육이어야 비판하죠. 교육이어야 비판한다. 네. 사회가 아니고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교육이에요. 반교육. 이런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아이들이 나빠져요. 이것이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극의 근원이라고 봐요. 한국 교육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건 사회가 아니에요. 극단적 개인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정글이에요. 항상 듣다 보면 네. 모든 게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 예. 대한민국이 그냥. 진실의 언어는 참혹해요. 예. 진실을 마주본다는 것은 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학자로서 소위 유포니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미화, 완곡하게 또는 아름답게 현상을 좀 적당히 말하는 것. 이것은 정치가의 화술이지 학자의 화술은 아니에요.
학자는 현실을 가장 급진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언어를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언어가 좀 세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 정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 처한테 혼났어요. 제 처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정글에 대한 모욕이다. 정글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 먼기사슬 딱 있고. 그렇죠. 정글에서도 가장 최상위 약탈자가 최하위 약탈자를 잡아먹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다 먹어야지. 최상위 약탈자가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저 최하위의 약자들 것까지 다 뺏어먹죠. 배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먹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순간 저를 보신 줄 알았어요. 네? 한 입에 이만큼 씹는다. 네. 그렇죠. 부르면 안 입에 이만큼 씹는 거지. 정글에도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다. 네. 한국엔 그것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이 만들어낸 비극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교육의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네. 그리고 왜 반교육인지 그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육이란 게 뭐죠? 가르침이요. 네, 가르침이죠? 네. 네. 서양 말로는 Education. 너무 발음이 좋으시네. Education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밖으로 이끌다. 라고 써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다 써있네요. 네. A라는 게 밖으로고요. 뉴스라는 게 풀의 의미예요. 풀, 끈다. 그래서 Education의 어원적 의미는 끌어낸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죠? 뭔가 재능이나 이런 거를 끌어낸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잠재력.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 안에는 한 인간 한 인간마다 고유한 그 인간만의 고유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성향이든 경향이든 취향이든 재능이든 천재성이든 그걸 끌어내는 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 그래서 다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성향, 취향, 재능, 천재성을 끌어낼 것인가. 이게 교육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육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선생님한테서 사직서를 끌어내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성적만 우선이구나.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교육들 이것은 우리는 한 번도 끌어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아마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모차르트가 죽었을지 제 안에서. 음악 좋아해요? 사실은 예, 좋아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교실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천재의 무덤이에요. 한국의 교실은. 아무도 끌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교육이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죽은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교육이라고 하고 그러한 죽은 지식을 낼름낼름 잘 받아먹는 아이들을 모범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강박적으로 성실한 아이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성실할 수가 있나?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도 피해자죠. 맞아요. 한국 교육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망가진 거예요. 그 아이들도 안에 천재성이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한국 교육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천재성을 다 잃어버린 아이들이죠.
가끔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끔 상담을 하면 저도 모르게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뭐 2년만 더 버티면 대학만 가면 맞아요, 맞아요. 나아질 텐데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한 제가 사실 좀 부끄럽네요. 예, 앞에서 우리가 교육이 무너진 것은 교사가 잃어버린 권리와 또 권위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한국만의 독특한 것이 있어요. 독특한 것?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기계가 채점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와. 기계가 채점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OMR 카드 거기서 기계가 채점하잖아요. 네. 어느 나라에서 기계가 채점을 해요? 대부분 주관식이고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아니 어느 나라나 논술이네.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대학 입학 시험은 없어요. 네 생각은 뭐니를 묻는 거지. 이것은 무엇이냐 이걸 누가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걸 묻는 거지. 우리나라만 이것이 뭐니? 이런 아주 차원 낮은 걸 아이들에게 묻는 거예요. 와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독일 경우는 네. 시험 문제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은 1933년 4월 27일 요셉 괴벨스가 언론인협회에서 한 연설문이다. 연설문을 딱 줘요, 사료를. 네. 네?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그리고 5시간을 줘요. 5시간. 그거요? 300분. 그거 우리 애들이 10분 동안 쓰겠어요. 이미 대학 들어가는 시험에서 그런 시험을 봐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묻는 거지. 정답을 묻는 이러한 시험을 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였으면 괴벨스에 대한 생각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나오죠. 다음 중 괴벨스의 생년월일과 맞지 않는 것. 1923년. 네. 그게 왜 중요한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걸 묻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잘 맞추는 아이들 똑똑하다고 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스카이 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아이들이 사유의 깊이를 과연 가질 수 있겠어요?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몇 년 전에. 네. 고3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당시에 독일에 교환학생으로 보냈대요.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놀랐어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조금 전에 그 수업 들은 거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요? 네, 너무 다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그 다음날 또 수업을 할 때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조금 전에 그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듣고 나서 일요일 날 자기 방에 앉아서 불을 꺼놓고 곰곰이 생각을 했대요. 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때 자기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넣어주면 받기만 하는. 그렇죠. 너무 슬픈데? 내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는 아이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거 분명하죠? 네. 그런데 아직도 교육은. 선진국 중에서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한 명도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있는 그러한 인재가 거의 없습니다. 죽은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계가 채점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시험은 누가 잘 보겠어요? 인간이 잘 볼까요? 컴퓨터가 잘 볼까요? 컴퓨터요. 힘은 나오죠. 컴퓨터는 다 만점 맞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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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교육의 목표는 후진 컴퓨터를 만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아, 진짜요? 근원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성찰도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한 문제, 교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한국은 주관식 문제, 이것을 하기가 어려워요. 채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없군요. 우린 신뢰가 이미.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그러한 채점 방식을 또 아마
엄청난 민원을 통해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많죠. 민원도 내겠지만 내 자식 점수를 잘 봐달라고 또 청탁도 듣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청탁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서도 학점을 낮게 주면은 나 기업 못 들어가게 왜 학점을 낮게 주냐고 하는 판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뭐 점수화를 하면은 우리의 대학 못 간다는 그게 있으니까 될 리가 없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사의 권위예요. 교사의 권위.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그러한 벌판에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변칙적인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국 사회는 개성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실 보세요. 저기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아니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좀 생각해보면 반에서도 조금 별나게 행동하거나 뭐 새로운 걸 도전해보겠다고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보니까 맞아요. 말하기가 나는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분위기가 이것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내면화하죠. 왕따라는 현상. 맞아. 왕따라는 맞아. 현상. 네? 이 왕따라는 현상이 언제부터 생겼겠어요? 저희 때는 없었어요. 맞아. 저희 때는 그런 좀 약하거나 특이한 아이들은 보호하려고 했지. 맞습니다. 그 아이를 공격하거나 이런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저희 때 왕따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서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뭐 다 같이 뭐 도와주고.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특정 단계에서 생겼을까 하는 것을 대체로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 혹은 발전 수준과 조응한다고 봐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오류 가능성이죠. 어머, 그렇잖아요. 그러네. 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려면 이 수많은 인간 부품들을 완전히 표준화 호의라해서 이 부품이 갑자기 비싸지면 이거 쏙 뽑아내서 버리고 이 자리에 표준화된 다른 새로운 부품을 갖다 넣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걸 위해서는 개성을 다 죽여버려야죠. 어느 순간부터 자본에 최적화된 인간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산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게 틀림없이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육에서는 그야말로 길러낼 수 없는 것이 돼버렸죠. 사실은 제가 한 세 달 전에 서울대에서 한번 강연을 했어요.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네. 왜요? 서울대 학생들의 관심이 참 특이하다는 거다. 여러분, 지금 서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양 과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양 과목이요? 교양으로 개설하는 교양 과목 중 가장 인기 있는 게. 안 했던 사람들이 얘기해 봐요. 저희 때는 결혼과 성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당신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상한데요? 결혼과 성. 아, 저희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과목 생각났습니다.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신, 그렇죠. 그걸 하면 상담 뭐 이런 그걸 거 그걸 하면 왜 좋냐면 심리학? 같이 서로 거기서 그렇게 커플이 많이 탄생하고 소문이 나서 심리학에서요? 결혼과 성 아닙니까? 네, 남녀의 다른 일을 탐구하며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정답이 안 나왔어요. 왜요,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수학이랍니다. 수학이요? 교양이요? 수학? 교양 과목에 가장 인기 있는 게 수학이래요. 왜 그렇겠어요? 정답이 나와서. 아니에요. 설마 수능 다시 그거 저기 그렇죠. 맞았어요. 뭐? 수능 다시 도전하려고. 어? 반수를 하겠다고 수능을 본답니다. 아, 진짜? 예. 이거 도저히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네. 왜 반수를 할까요? 의대를 가겠다고 서울대, 공대, 자연대 들어온 아이들이 대다수가 다시 수학을 교양으로 듣고 그걸 가지고 또 반수를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아이가 서울대 공대를 다닌다 그러면 어이고 앞으로 얼마나 훌륭한 엔지니어가 될까? 자연대를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가 될까? 열심히 해라. 우린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실패한 의사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의사 되기에 실패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정말 요즘에는 뭐든지 다 의대로 귀결되는 흐름이 사회 전반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요즘은 뭐 의대 블랙홀, 공대 엑소더스 네.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생부터 의대반을 준비한다라는 진짜? 네, 그걸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야? 실제. 와, 대박이다. 초등의대반. 그래서 미적분을 뭐 지금 유치원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실제로 마케팅을 한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 요즘에는 재수학원에서 의대 그 진학 목표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N수생 마케팅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정시 합격자 보시면요 1,800명 중에 재학생이 20%밖에 안 돼요. 아. 그리고 재수나 삼수 이상에서 소위 말하는 N수생 비율이 거의 80%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면 아 재수를 해서 의대 가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 네, 이런 지금 인식이 다들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너무 이것이 한국 사회에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육의 현실. 그렇죠, 교육의 현실. 그냥. 이런 나라는 없어요. 와. 모두가 의사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현실이. 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의사도. 의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직업이에요. 맞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의사를 하지만 의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겠어요?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과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과 또 환자를 대하는 그러한 휴머니즘. 인류의 네? 소명의식 같은 거. 그래서 의사는 적성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지시험보다. 적성 시험을 전혀 지금은 굉장히 오래 봐요. 독일의 경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죠. 네. 독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시하는 게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멘탈리티, 소양, 적성을 가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는 성적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적성이죠. 어머. 성적이 적선에 우선하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적성이나 고유성 이건 아예 없는 나라예요. 개성 있는 인간이 없는 나라죠.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한다고 전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이런 천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괜히 같이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개성적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이런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게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야죠. 미래에 제일 미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수님, 근데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지금 성숙을 떠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가 외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고요. 정말 훌륭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쟁취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안 봐요. 지금 한국 사회는 후기 파시즘 사회예요. 후기 파시즘 사회. 이 얘기는 뭐겠어요? 전기 파시즘 사회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육군 소장들 이들은 완전 파시스트죠. 이건 제도적인 파시즘이에요. 이들은 이제 사라졌죠. 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남겨놓은 의식, 제도, 관행, 아비투스, 태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강자 동일식, 약자 혐오, 약한 자를 혐오해요. 두 개가 같이 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조 강박. 강박적으로 다수에게 동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거 대부분 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들이에요. 네? 그리고 폭력성과 공격성이에요. 폭력성과 공격성. 여러분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1등 했죠? 네. 자랑스러워요?
네.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예. 오징어 게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못 만들어요. 그런 잔혹한 감수성은 한국인 아니면 못 가져요. 저는 단언해요. 맞아요. 우리의 일상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아우슈비츠를 살잖아요. 살아남죠. 그러니까 그런 잔혹한 감수성을 갖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그런 감수성을 가져요.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회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12년 이런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과연 정상적인 인간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까요?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 한국 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봐요. 한국 교육은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교육을 부정하신다는 말씀이. 그렇죠. 100년 동안. 그렇죠. 한 번도.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 전이면 훈장님 계시던 시절. 일제 때. 일제 때부터 우리 근대 교육이 시작되죠? 일제 때는 제국주의 노예를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했어요. 한국 신민을 말한다. 한국 신민을 기른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지만 우리의 해방은 비극적이었죠. 40년 동안 독재 정권을 체험했습니다. 민간 독재 10년, 군사 독재 30년. 이것을 우리가 치른 거예요. 와. 이 기간 동안에는 방공투사, 산업전사 이런 거 기르는 걸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민주화가 됐죠? 네. 아이고 이제 민주화가 됐으니까 민주정부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지. 사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했나요? 이 민주정부가 들고 나온 건 뭐예요?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을 기르겠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니까 인적 자원 없으면 먹고 살 게 없어. 이런 그렇죠. 얘기 정말 많이 듣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논리로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교육부의 이름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나요? 교육인적 자원. 그렇죠. 아 진짜? 그때 그랬어? 교육부 이름을 인적 자원부라고 불렀어요. 그게 과연 인간의 관점이에요? 진짜 인적 자원을 만드는 분이었네요. 그렇죠.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저 밖에 있는 저런 것들은 천연 자원. Natural resources.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정체가 인적 자원인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 거죠. 자본은 인간을 자원으로 보잖아요. 써먹을. 이윤을 낼. 저것들은. 천연 자원이고. 전 사실 제가 인적 자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쓸만한 인적 자원인가. 예, 그렇죠. 이제 좀 이제 제 몫을 하는구나. 그래서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인간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일까요? 생산성이 어떤 인간? 높은. 그렇죠. 생산성이 높은. 또. 몰개성적인. 몰개성적인. 맞습니다. 지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끝없이 일하는. 효율이 좋은. 개성이 없고 이러한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인적 자원이죠. 지금 한국인들은 그런 인간이 되려고 태어났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지난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한 번씩 들어봤는데 수지 씨나 유빈 씨는 처음 듣는 수업이거든요. 어떨 거 지금 약간 얼얼한 표정인데 유빈 씨 어때요? 사실 저는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중간에 모범생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는 수업 형식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에 이제 꼬리를 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문제인 거죠.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경쟁을 시키는 한국 사회 보세요.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경쟁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올바른 사람 인성 되고. 그렇죠. 아이들이 행복한. 네. 아이들이 행복한 또 인성이 되는 이런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독일 교육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건 디그니티예요. 디그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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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 기품, 품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그니티에 대한, 즉 존엄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존엄하고 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자각하고, 또 동시에 타인도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그것을 존중하는 이러한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한 사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존엄이란 말씀이랑 우리 교육의 현실이 너무 괴리가 커서 그렇죠. 사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다고 과연 존엄이란 단어가 등장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저는 맞습니다. 특히 자신의 존엄, 자신의 존엄인데 남의 존엄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멀다. 너무... 그렇죠. 너무너무 멀죠. 너무나 낯설게 들리죠? 네. 너무나 낯설게 들리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한국 사회가 붕괴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독일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세요? 독일 헌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인간은 존엄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오늘 반장 되게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죽은 지식이 저 들어있습니다. 죽은 지식을 머릿속에 좋게 넣어요. 독일 헌법 제1조에 나오는 첫 말이 존엄이에요. 존엄.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그러니까 독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 존엄을 지키는 그러한 국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상력을 조금 돌리면 이해가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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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존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게 독일이에요. 히틀러 파시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존엄에 대한. 존엄의 조국이라는 거죠. 존엄성의 조국. 그래서 교육에서도 존엄을 가장 중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퀴즈예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정답 맥주 라거. 라거. 예, 맞습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예, 예. 저게 위 뭘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화면이 우리가 갖고 있다. 네. 플라츠가 뭐지? 위 하바. 어떻게 독일어 하셨어요? 저 고등학교 때 조금 배웠는데. 아, 그러시구나. 플라츠가 네. 뭐지? 요 시위가 뭐냐 하면 2020년 9월 20일 날 이 무렵에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나요. 네. 그 당시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 정부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그 난민들 중에서 2,700명을 먼저 수용하겠다. 제일 먼저 그런 발표를 해서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네. 왜 몰려 나왔을까요? 찬성일까 반대일까? 설마 의자를 모르니까요. 네? 정말 저희 생각과는 정반대로 더 많이 수용하고 설마 시위까지? 우와. 설마? 맞습니다. 진짜요? 와. 왜 정말 설마? 2,700명을 받냐? 와. 전원 수용해라. 와. 전원 수용. 이걸 제가 딱 보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등줄기로 전율이 그냥 쫙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야,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지구상에 있네? 이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오늘날 이렇게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랄 수 있었을까?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교육이. 그렇죠, 교육이. 네. 우리 아이들,
수학 문제 하나, 영어 단어 하나 외우면 아이고 똑똑하다.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의미로 네?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독일 학교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비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대체로 첫 시간에 하는 말이 대부분 비슷해요. 여러분, 이제 이 학교는 가장 자유로운 자유의 왕국이다. 모든 자유를 누리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말을 믿지 마세요.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야 성숙한 민주시민이 됩니다. 영화에 그리고, 나오는 대사 같은데. 네, 그리고 비판적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하고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서 근거를 모아서 나를 비판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죽은 물고기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아, 의지가 없이. 죽은 물고기는 그냥 강물이 흐르는데 의지 없이 그냥 지금 한국 교육은 완전히 죽은 물고기들을 길러내는 교육입니다. 와. 게다가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소위 모범생들, 이건 완전 죽은 물고기들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구조는 죽은 물고기들의 나라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훔볼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네. 교육학자예요. 빌헬름 폰 훔볼트라고 하는 교육사상가가 이런 말을 해서요. 학교는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선취하는 소우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해요. 무슨 얘기겠어요? 학교가 유토피아가 돼야 된다.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유토피아를 미리 경험해 봐야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네.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죠. 네. 선생님, 근데 지금 네. 유토피아라고 말씀하시는 네, 게 네. 현실은 전쟁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반대 그렇죠.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독일 교육의 경우는 교육 개혁을 할 때 바로 훔볼트의 이 모토를 내세우고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최초의 사회를 만납니다. 네. 집안에서 자기 가족들과 만나다가 최초의 다른 집단, 거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집단과 만나는 최초의 자리가 학교죠. 여기서 아이들이 공동체에 대한 최초의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상이 그 아이들의 사회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에 가서 느끼는 그 세계가 아, 정말 이런 것이 세상이구나. 그래서 독일은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하는데요. 이 교육개혁의 핵심 슬로건이 저거예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테오도 아도르노의 말입니다. 해서 독일은 1970년 이후 경쟁교육을 안 시켰어요. 학교에서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습니다. 학교 간의 경쟁도 없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비투어라고 하는 걸 보고요. 이것은 90%가 붙습니다. 90%. 여기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다. 우와. 이걸 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1970년부터 했으니까. 우와.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왠지 우리나라에서 저거 하면 나라 망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별로 그렇죠, 들고. 맞아요.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 전 네. 시스템. 경쟁력이 뭐 네. 하면서. 그렇죠.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과연 어떤 인간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좀 전에 봤던 그런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독일을 한번 보세요. 독일 경제, 전 세계에서 어떤가요? 제일 잘 나가죠. 최고지.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경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룬 게 아니에요.
경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성취를 이룬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요. 네, 한국이에요. 한국은 압도적으로 지금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KDI에서 나온 그러한 지표를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네, 이 네 나라를 비교를 해서요. 그 보기가 네. 전쟁터냐, 시장이냐, 광장이냐 그렇죠. 물어보고 있는 네. 고등학교 시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81%가 전쟁터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쟁이 심각한 나라인지 알 수 있죠. 저도 약간 입시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전쟁 같다라는 말을 저희끼리도 장난으로 막 했었거든요. 아 진짜 우리 진짜 입시 전쟁이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네. 저 표에 느낀 게 저희 친구들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 중국, 미국, 일본은 경쟁 교육이 심한 나라로 잘 알려진 나라죠. 그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 심각하죠. 과거에는 엄청난 경쟁, 또 엄청난 성실성, 노력으로 일정한 수준까지는 올 수 있어요. 모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이 가능했어요. 중진국까지는 그게 됩니다. 선진국은 안 돼요. 이제는 창의적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불임의 경쟁으로는 더 이상 선진국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소위 발견 또는 발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 융합이에요.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다른 영역의 것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통하는 능력, 연대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의 엘리트들이 가장 결여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상대를 경쟁자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 그냥 완전히 축소판이 교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걸 조금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건, 또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제도적 조건은 뭘까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물적 조건은 경제성장.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잘 배분하고 잘 나누면 정말 폼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잘못된 교육의 큰 예,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예,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두 번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세 번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이 세 가지를 없애면 한국 교육도 비로소 교육이 가능하다. 교실에서 교육을 하는 게 비로소 가능해진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엉터리 입시 제도와 이런 방식의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받는 이러한 체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제는 세계로 눈을 넓혀서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는 영감들을 우리 교육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접목시켜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이 교육지역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만드는 것. 그걸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를 수 있습니다.